알면 변한 심리학 알변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벌써 6월이 됐어요. 이제 6월 되면 올해도 반이나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남다른데 더더욱 저희한테는 특별한 6월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여러 번 홍보를 드렸던 알편심을 기반으로 한 책이 드디어 6월에 출간이 되죠. 네. 지금 열심히 인쇄소에서 막 찍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쯤이면 저희 책을 서점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알편심으로 검색하시면 안 되죠. 네. 제목이 다릅니다. 네.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라는 제목이고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판됩니다. 네,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참 저희 알편심에 딱 들어맞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많은 관심 보여주셨는데요. 이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책에도 관심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방송을 기반으로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연구나 이런 것도 보완하고 또 저희들의 생각을 천천히 정리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이나 또 듣지 않으셨던 분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책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네.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시즌2 끝날 무렵에 새로운 코너를 선보였던 적이 있었죠. 이름하여 모두의 멍멍이. 네, 이런 코너를 소개했는데요. 그 뒤로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또 시즌3를 맞아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어요. 네. 그게 공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또 막상 멍멍이 사연을 보내려고 하면 조심스럽고 혹여라도 뭔가 정체가 들통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사연을 이제 많이 안 보내주셔서 저희가 사연 채집꾼이 돼서 직접 주변에서 사연을 채집을 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의 멍멍이들은요, 다 직장에 계시는 멍멍이들입니다. 네, 직장에서 만나는 멍멍이들 많죠. 그래서 사연 중에서 저희가 누가 들어도 이건 멍멍이다. 그런 것들을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듣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떠오르는 사람들 있으실 텐데 또 우리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같이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풀리고 또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또 댓글로도 여러분만의 좋은 팁이나 또 공감되는 바가 있다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모두의 멍멍이 사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저는 직원이 5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멍멍이는 저희 회사 대표님인데요. 정확히는 대표님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퇴사를 했거든요. 그 대표는 우선 뒷담화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툭하면 직원들을 불러다가 다른 직원을 욕하고 이간질시키는 게 그 사람의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들어줬는데 너무 계속하니까 피곤하고 또 바쁜데 이런 얘기를 내가 왜 듣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듣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욕하는 대상을 두둔하면 막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사람이 다른 직원을 불러서 제 욕도 했다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 사람 습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제가 한 말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부풀려서 저를 아주 몹쓸 사람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저희들은 대표가 그러든 말든 저희끼리 돈독하게 지냈어요. 왜 대표가 또라이니까 저희끼리라도 서로 다독이면서 위로를 해주다 보니까 잘 뭉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또 그게 셈이 났는지 아니면 자기 욕을 할까봐 불안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직원들끼리는 같이 점심을 먹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뭐 서로 점심시간에 붙어 다니면서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나 뭐라나. 그치만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몰래 같이 먹었어요. 저희 회사는 한 달에 점심값이 충전되는 카드를 지급해요. 근데 또 어느 날은 그 대표가 그 카드 내역을 다 뽑아서 같은 식당에서 같은 시간에 결제한 걸 일일이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지랄을 했던 겁니다.
왜 자기 말을 귀뚱으로 듣냐고요. 대표 말을 이렇게 무시하니 회사가 이 꼴로 돌아가지 않느냐고요. 이런 회사이니까 직원들이 더럽고 치사하다면서 퇴사를 자주 해요. 근데 퇴사한다고 하면 뭐 고용주의 불리한 시기에 그만두는 게 말이 되냐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협박하고요. 심지어 대화 내용도 평소에 녹음을 해뒀다가 일부만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잘라서 편집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걸로 또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몰래 녹음을 해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불리하거나 필요할 때는 또 직원들한테 선심을 쓴답시고 선물을 해요. 이상하죠. 사실 그런 선물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데요. 그러다가 자기가 뭐가 수가 틀리면 대놓고 얘기는 안 하고 이상한 걸로 트집을 잡곤 했어요. 그러다 한참 뒤에 알게 되죠. 아, 이 사람이 뭐에 수가 틀렸구나. 이렇게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기분이 상했는데 자기도 그걸로 기분 상했다고는 말은 못하니까 애꿎은 걸로 사람을 괴롭혔어요. 제가 회사의 선인격인데 다른 젊은 직원들한테는 빨리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빨리 이직하라고 막 독려를 해요. 그런데 저는 정작 나이가 많아서 이직도 힘들고 그래서 퇴사할 엄두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이대로는 제가 미치고 망가질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퇴직을 했습니다. 재취업이 안 돼서 오래 쉴 각오도 하고 그만둔 건데 운이 좋았는지 다행히 다른 곳에 금방 취업이 됐어요. 새로운 회사 다닌 지 한 일주일째인데 다행히 여기 대표는 상식적인 사람인 듯 합니다. 물론 회사라는 곳이 어디든 완전히 만족할 수도 없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라는 거는 이 나이 되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있어야 할 곳은 없다는 걸요. 예전 회사의 대표 모두의 멍멍이 맞죠? 맞네요, 맞아. 그쵸, 모두의 멍멍이 맞죠. 저희도 이거 들으면서. 그러니까요.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우선은. 그러니까요. 저희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탈출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 와닿았어요. 나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있어야 할 곳은 없다. 그 누구보다 내가 중요한데 이런 정말 멍멍이 같은 일들을 견디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더 큰 병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탈출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답을 잘 알고 계시는 분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특히 꼭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대표, 뭐, 위에 상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뭐, 그쵸. 그런 사람이 또 상사가 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선은 약간 이제 뭐 저희가 모두의 멍멍이를 하는 취지가 뭐 이 사람을 이해해보자 이런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두의 멍멍이로 치부하고 더러우니까 피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왜 그런지 좀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 대표가 한 여러 가지 행동 중에 하면 남 욕을 하면서 이간질 시켰다는 그 대목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좀 불안이 높다? 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정말 자기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굳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친해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면 남 욕을 하면서 친밀감을 느끼는 것처럼 유도하고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남 욕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남들도 또 다 그렇게 욕을 할 거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을 같이 먹지 말라는 둥 막 사용 내역서까지 봐가면서 친해지지 못하게 하려는 얼마나 불안이 높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존감은 낮으면서 자기가 되게 또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또 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저희 방송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높은 사람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딱 전형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참 아랫사람은 괴롭고 계속 의심당하고 뭔가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자꾸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병 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표가 좀 편집증적 성향이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면은 너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했다.
그러니까 점심 같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같이 먹은 것에 대해서 무시했다라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동료들끼리 같이 밥 먹고 싶어서 밥 먹은 게꼭 대표를 무시해서는 아닐 텐데 자기가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되게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이 대표가 굉장히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좀 유아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맞아요. 지금 대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을 같이 먹는 거는 그냥 직장에서 흔히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요. 그게 마치 자기를 겨냥해서 자기를 욕하려고 또내말안 들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대표라는 자리는 그 누구보다 어른스럽고 어른으로서의 딱 권위를 갖고 회사에 돌아가는 것을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아이같이 나만 봐, 나만 좋아해, 니네끼리 친하지 마 이러면서 무슨 애기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애정결핍이나 애정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불리하거나, 자기가 불리하거나 필요할 때는 선심 쓴답시고 선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까봐. 싫어할 짓을 실컷 하고 선물 하나로 사람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도 너무 네. 유아적이네요. 저는 이거를 계속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회사는 일이 돌아갈까? 대표는 도대체 이 회사를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드네요. 맞아요. 저는 애정 욕구는 누구나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결핍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왜그 사랑을 부하 직원한테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관계에서 충분히 충족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직장 내 관계에서 이렇게 선의 없이 경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랑 밥 먹는 것까지 관여할 권리가 대표한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결핍된 애정을 풀수 있는 곳이 없나. 이렇게 참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새로운 회사의 대표는 상식적인 사람인 듯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대표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유아적이라고 한 것도 회사에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에 맞는 일만 하면 되는데 그 선을 넘고 마치 친구들한테 원하는 것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원하는 것들을 직원들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게 세상 돌아가는 상식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여기에 있는 직원분들의 심정도 좀 이해가 가긴 해요. 너무 이상한 대표고 너무 말도 안 된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또그 조직 안에 있다 보면 약간 또 이해해야 될 것만 같고 뭐 대표니까 말을 들어줘야 될 것만 같고 막 그런 불편함? 그렇죠. 감수하면서 지내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 안에 있으면 그것에 좀 맞춰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조직 안의 구조에서 약간 터널 시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내가 이런 이까진 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도망가는 맞아. 것이 아닐까? 이런 또 자기 뭐 자책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되니까 선뜻 이제 여기서 탈출을 못하는 거죠. 그 무엇보다 또 이게 5명밖에 안 되는 조직이라고 하긴 했지만, 5명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닐 거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우리 대표가 이런 면은 있지 않아? 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개인차가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나만 못 견디나? 혹은 내가 좀 유난한가?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1대1의 관계면 좀 자기 감정이나 반응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럿이 있다 보면 남의 반응과 좀 비교하면서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반신반의하고 괴롭고 이런 걸 감수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 조직은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셔가지고 부하 직원들한테도 그죠? 나가야 한다. 이건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시고 본인도 나왔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사례에서 저희가 꼭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이 대표가 선물 사주고 이러는 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대표가 선물을 사주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걸 내가 받았으니까 부채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그래도 우리를 생각해 줄 거야. 이렇게 또 그러니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믿어버리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여기를 다녀야 된다면 그래도 우리 대표가 좀 이상한 면은 있어도 마음은 착해 라고 합리화를 해야 버틸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근데 단언컨대 그것은 진심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선물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하는 거죠. 자기 미움받지 않으려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 편하려고,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려고. 아마 선물 주면서도 불안할 거예요. 이런 걸 줘야지 날 좋아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생각해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은 그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 생각해 보면 조금 마음이 차가워질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께서는 다행히 탈출하셨지만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이런 멍멍이 같은 상사 같이 일하면서 당장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네. 어떡하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내 삶에서 아까 이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참아야 하고 거기에서 버텨야 할 거는 세상에 없잖아요.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남아 있어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버티고 남아 있나를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버티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있겠죠? 동료들 간의 끈끈함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기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든지.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런 내가 버티고 있는 이유에만 집중을 하시고, 또이 대표의 여러 가지 횡포에 대해서는 좀 그냥 그러려니? 원래 저런 사람이지, 뭐. 이렇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랄까? 이게 맞춰주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맞아요. 어느 정도 맞춰주면 이 사람도 뭐 좋게 좋게 하겠지라고 하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런 사람들은 이 애정의 결핍이 너무 깊어서 계속 채워도 그럼 더 요구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거에 응해주면 저 사람도 마음이 풀어지고 서로 이해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상상하는데 사실 우리가 모두의 멍멍이를 하는 이유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 대표는 맞춰주면 맞춰줄수록 더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요구를 할게 뻔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공과사를 분명히 해서 정말 내가 이 일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 중에 이 일은 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라면 맞춰주시고 그렇지 않은 거는 쳐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 대표의 패턴을 보면 전형적인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할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조직에서 버텨내기로 마음먹었다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를 딱 가지고 미워하면 뭐 어쩔 건데요. 그리고 이분은, 이 대표는 막 미워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자기가 불안해서 막 미워하다가도 또 선물 사주고 이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싶네요. 요약하자면 우선은 결론, 이 대표는 멍멍이 맞다. 그리고 이해할 필요 없다. 탈출 축하드린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의 성격상, 이 대표의 성격상 끝까지 모든 걸다 맞춰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공과사를 분명히 하셔서 맞춰줄 거는 공적인 일은 맞춰주되 사적인 거는 조금 더 거리를 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이제 직장편을 준비해서 이번에도 직장 사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저는 영어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브랜드 있는 대형 학원을 선호하는데 우리 학원은 작은 동네 학원이라 규모도 크지 않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선생님이 맡아야 할 반이 많아요. 학생이 몇명 되지 않아도 학생들마다 실력이 다르고 그렇다고 큰 학원처럼 레벨 테스트에서 학생을 가려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거의 과외처럼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만큼 수업 준비며 수업하는 시간, 관리하는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제 동료 선생님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인지, 노력을 안 하는 것인지, 그 선생님 일까지 다제 몫이 되는 상황에 점점 화가 납니다. 처음에 우리 학원에 왔을 때는 학원 경력도 많지 않고 시스템이 낯설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지켜보니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중간고사 대비에 한창 바쁠 때였습니다. 맡은 반이 많으니 자연스레 여러 학년에 걸쳐 있고 각 학년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서로 다른 시험 스타일에 대비하려니 정말 눈꽃 틀새 없이 바쁜 주간이었죠. 그 선생님이 아직 일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서 일을 배분할 때도 많이 배려했습니다. 일의 분량이나 난이도 면에서 가장 쉬운 것을 그 선생님에게 주고 저는 손이 더 많이 가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일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원래 남의 일은 쉬워 보인다 하실 수도 있으니 좀더 자세히 말해 보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맡은 일은 기출 문제를 타이핑해서 시험지 형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시험지 템플릿도 있고, 내놓은 문제를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만큼 쉬운 일도 없죠. 그에 비해 저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기출 문제랑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숙제로 풀어오도록 해야 하는데 시험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이틀을 그냥 보냈습니다. 안 그래도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예민한 시기라 저 혼자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마감 시간이 지났고 너무 단순한 일이어서 제가 따로 검토하지 않고 그냥 학생들에게 나눠줬는데 다음 날부터 학생들의 질문과 컴플레인 폭탄을 맞았습니다. 살펴보니 오타는 물론이고 문제와 보기가 전혀 맞지 않는 것, 지문과 문제가 전혀 맞지 않는 것등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나 싶은 실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문제지를 만들고 인쇄하고 나눠주는 게 워낙 일상이라 한 번씩 풀어보고 점검하고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을 이 사람은 왜 하지 않은 걸까요? 문제는 그 책임이 제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께 오류를 말하고 다시 해달라고 말했더니 제 앞에서는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처음이라 서툴렀다고 민망할 정도로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원장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사람이 너무 여리고 상처도 많이 받고 착하다면서 처음엔 다 그렇게 실수하는 거 아니냐며 지금은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자기가 좀 쉬라 그랬으니 저보고 다시 문제지 점검해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이미 제 몫을 다 했는데요.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저만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그 선생님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지만 배려라는 배려는 다 받는 것 같고 오히려 제할 일을 빨리 끝내는 저는 계속 일폭탄을 떠안는 것 같습니다. 힘들다, 못한다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 선생님이나 꼭 저를 위하는 듯이 다 선생님이 유능하니까 선생님 아니면 누굴 믿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학원 운영할 때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원장이나 정말 멍멍이 같아요. 아이고, 아, 멍멍이가 둘 등장하네요. 그러네요. 아까 1번 사례보다는 조금 약한 수준이긴 하지만 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멍멍이들이죠. 맞아요. 특히 같이 일할 때 네. 그 누군가가 자꾸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내가 메워야 한다면 너무 짜증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것도 또 화병 나는 케이스죠.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유능한 사람이 갖는 억울함? 근데 이분이 진짜 화난 포인트는 한두 번 실수할 수는 있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매번 원장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힘들다, 나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는 대목이 너무 얄미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뒤에서 네,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그것도 재주인가요? 재주라는 재주.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머리? 능력으로 뭔가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마도 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지금 일을 못하는 사람이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다면 또 우리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다 뭐 이런 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도 아마도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야, 아이고 비슷한 일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원래 좀 남의 일이 쉬워 보이지. 네가 좀 이해해 좀. 원장부터 해가지고 그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자세히 사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례를 들으니까 이 그 새로운 선생님이 그 사람이 그 멍멍이가 너무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되게 어려운 일을 시켜서 못할 수 있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뭐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좀 약간 배려해 주기도 하고 이런 맞아요.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단순한 일에서 계속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거는 우선은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그다음에 성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어기제로 따지면 굉장히 유아적인 방어기제를 쓰고 있는 분 같아요. 퇴행 같은 그쵸. 거요. 그래서 성인으로서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쪼르르 달려가서 엉엉엉 하는 것은 굉장히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통하니까 그러니까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동료 선생님도 멍멍이인데 이 원장님이 멍멍이 더 큰 멍멍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속으로 멍멍을 두 번 외쳤는데 아까 그 선생님 새로운 선생님이 지금은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쉬라고 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지 점검해서 나눠주세요 하는데 멍멍 속으로 멍멍. 그러니까 실수한 사람한테 그 실수를 고치게 해야지 뭐 힘들다고 쉬라고 하는 게 뭐 대단히 무슨 힘든 일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원장도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선생님한테는 성장할 기회가 전혀 그쵸.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아 우리 원장님한테는 이렇게 앓는 소리 하면 되는구나를 학습시켜 버린 거예요. 강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멍멍을 속으로 외쳤던 게 그 선생님 지금 사연 보내신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이 유능하니까 하는 거지 선생님 아니면 누굴 믿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하다 보면 나중에 학원 운영할 때도 다 도움 될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인가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냥 부탁해 산뜻하게 미안하니까 미안해 부탁해 좀 급하니까 우선 선생님이 해주면 좋겠어 라고 자기를 좀 납작 엎드려서 부탁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맞아. 여기서 이게 다 당신한테 도움된다고 하는 거야. 다 이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아마 민망해서 하는 말일 텐데 자기도 미안한 마음이 없다면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런 변명을 안 할 텐데 자기도 미안하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원장이 나쁜 게 새로운 선생님한테는 그랬어요 너무 힘들죠 쉬세요 이래서 좋은 사람으로 딱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잖아요. 원장도 자기가 뽑은 사람이니까 아니 자기가 문제 점검해서 나눠주던지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떠안긴다는 것이 아 이거 정말 제가 이 사연자라면 너무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현실에서 꽤 있잖아요. 그쵸. 이런 사례들이 회사 같은 곳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구멍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구멍을 메꾸는 좀 그래도 좀 유능한 사람, 좀 부지런한 사람, 좀 일머리 있는 사람이 일을 다 맞아. 떠안고 하게 돼요. 어디나 있는 법칙이라서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들으면서 맞아 맞아 막 이러실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 내가 구멍인가? 구멍이신 분들은 지금 듣기 되게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근데 이런 좀 불공평한 처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일을 안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좀 유능하고 일을 빨리 처리하는 사람이면 제가 가질 수 있는 처세술은 일을 다 했으면서도 안 한 척하기. 왜냐하면 했다고 하면 나한테 시키니까. 맞아. 그래서 나도 역시 못한다, 안 한다, 힘들다라고 말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원장님이 이 방송을 들으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평가 제도나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게 또 화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네. 원장은 오히려 그런 걸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연자 입장에서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열심히 하느니 차라리 열심히 징징거리는 게더 유리하니까요. 근데 아마 이 사연자 보내시는 분은 그런 성격이 아닐 거예요. 막 징징대고, 나이일 못해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힘든 맞아.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대우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일만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내 주변 동료가 구멍인데 자신이 구멍임을 인지하고 메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더큰 구멍이 되어가고 있으면 어떡하죠? 이분은 참 계속 여기 다니라고 해야 될지, 그렇다고 나오라고 해야 될지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니까, 이분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저는 이분이 아마 이렇게 힘들고 고민되는데도 여전히 이 학원에 다니고 계시다면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적어도 그냥, 아우, 짜증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해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맡겼을 때, 아, 진짜 그냥 하고 말지. 아, 내가 하고 그냥 빨리 치우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해주다 보면 결국엔 그게 당연한 나의 업무처럼 돼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약간 그 업무를 지금 나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맡은 업무가 아닌 이상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례처럼 이렇게 실수가 계속 나와서 나한테 또 하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선생님이 하도록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거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연자 분이 책임감이 되게 크신 거죠. 학원이 전체적으로 굴러가는 것, 학생들이 받는 피해,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다 보니, 그냥 내가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저도 뭔지는 알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선생님으로서 맞아요. 이제 학생들한테 빨리 이제 시험을 앞두고 문제지를 나눠주고 공부를 시키는 게 이제 우선이니까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좀 이게 쉽지 난감해요. 쉽지 않죠.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제 동료끼리 서로 협조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칼같이 또 나누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동료분이, 새로운 동료 선생님이 뭔가 큰일을 당해서, 뭐 진짜 지금 막큰뭐 병에 걸려서, 내지는 뭐 사고가 나서, 정말 너무 아파서, 이래서 못하게 되면 당연히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나 상처받았어! 마상 입었어! 힘들어! 이래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순간순간 딱 구분해서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내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싶어 하는 걸까? 그리고 어디까지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일까를 조금 선명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국은 원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으면 어떤 한 포인트에서는 좀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가 안 나가서 학생들이 완전 조금 뒤집어지는, 뒤집어지고 그런 것도 감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계속 내가 메꿔줘야지, 문제 없이 해야지 하면서 나를 갈아 넣고 있으면 이게 더 점점점 커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이 선생님이 겪는 어떤 책임감, 내가 책임있게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원장이 더 그걸 크게 느끼고, 왜냐면 자기 맞아. 학원이니까요. 그런 걸한 번은 겪어야지 이 원장이나 이 새로운 선생님도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혼자서 괴로워하면서 구멍을 메워주고 있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니, 한 번쯤은 그 구멍으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도록 냅둬라. 내가 다 그 책임질 필요 없다. 불편감을 감수해야죠, 이 선생님도. 그렇죠. 이런 책임감 높으신 분들은 이런 불편감 감수 못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하셔야지 이게 바뀌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못한 일을
내가 메꿔주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니다. 그죠? 아마도 그동안은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러셨을 텐데, 한번 좀. 그쵸. 어쩌면 나도 그 멍멍이를 키우는데 기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멍멍이가 많은 환경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이에서 같이 장단을 맞추게 되는 맞아요. 그런 부분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이런 글을 봤는데, 이상한 사람들을 자꾸 이해하려고 들면 나까지 이상해진다. 맞아요. 아니, 아까 앞에 사례도 그렇잖아요. 같이 점심 먹는 게 당연한데, 몰래 점심 먹는 게 너무 이상한 그쵸. 거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멍멍이인 줄 모르고, 혹은 멍멍이인 줄 알아도, 그 상황에 계속 있다 보면, 나도 어느새 멍멍이처럼? 저 멍멍이처럼 되거나 아니면은 멍멍이가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네. 그리고 멍멍이한테 맞춰주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도 멍멍이에게 길들여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직장에서 만날 수 있는 모두의 멍멍이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가끔 너무 많은 맞아요. 에너지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멍멍이는 그냥 멍멍이로 바라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멍멍이를 무슨 내가 이해하고 보듬어야 할 존재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에너지를 자기를 보호하는 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상에서도 입마개도 안한 엄청 대형견이 막 날뛰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조용히 해야지 착하지 막 이러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모두 잘 지낼 수 없고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그 에너지를 좀 아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멍멍이는 멍멍이다. 너무 너무 차분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월월. 멍멍이는 멍멍이일 뿐이다. 그래서 그 멍멍이를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 에너지를 자기를 위해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한주 보내시길 바랄게요.